나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 몰라. 근데 저희 아까 조사 많이 하셨죠? 쭉 조사한 거 다 말씀드리고 이미숙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그 정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90년 당시에 말이에요. 네. 설문조사하면 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 김미숙 씨였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가 저였습니다. 네? 1위예요. 몰라. 신빙성이 갑자기.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2위가 최수정 씨였어요. 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제 고급스럽고 와스럽고 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뭐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스토커가 생겼어요, 그죠? 스토커. 근데 그 스토커가 그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분이 막 이렇게 김민숙 씨를 막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여자였어요. 어느 현장이나 따라와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팬인 줄 알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겨울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추우니까 차에 잠깐 앉아 있으라고 제가 차에 들어왔는데 네. 얘가 이러고 있더니 언니 저 손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그래서 네. 손을 만지는 건 이상하지. 악수하자 우리. 그리고 네. 이렇게 악수를 했어. 근데 네. 갑자기 손을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이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있다가 잠깐 앉아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데 스태프들이 빨리 안 오는 거야. 내가 현장에 먼저 네. 가 있는데. 그랬더니 한 30분 있으니까 스텝이 왔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이상하니까 나 좀 내 옆에 좀 꼭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걔를 피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꼭 그 네. 유치원 앞에 와서 이렇게 탁 저쪽 길 건너에서 탁 유리창을 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네. 보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유치원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어머나.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오래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큰아이 가졌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몰래 문을 열어준 거죠. 그 성산동 빌라에서. 네네네. 애기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곧 들어간다고. 네. 여기가 어디쯤이야? 그러면 제 계산으로 이제 언제쯤 들어오겠다가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쯤에 벨을 누가 누르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애기 아빠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열어줬는데 그 친구가 밖에 딸리는 거야. 근데 문을 이렇게 탁 잡고 열어달라는 거죠.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 네. 땡기니까 이제 아프니까 얘가 놓쳤지. 그리고 문을 잠궜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던 공포.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도 계속 이렇게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나타나고 나타나고. 몇 년을 주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까? 그게 9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있었으니까. 최근이죠. 네, 한 3, 4년 전까지 있었으니까. 20년을 그렇죠.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긴 해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성균이 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핑크를 하고 이러면 그렇죠. 밤에 스케줄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데 네. 몸에 이렇게 빨간 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창 건물 반대편 건물에서 창가로 그 레이저 빔 같은 거를 이렇게 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옷을 벗고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엄마 커튼 좀 쳐줘. 그래서 엄마 와서 커튼 이렇게 딱 쳐주는. 어떤 암살 위험에 차는 이게 그냥 이렇게 레이저 빔 이렇게. 근데 무섭죠. 네, 네. 총인 줄 알고. 아, 근데 저는 제가 어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인을 넣잖아요. 거기 꼭 가서 밑에 자기 사인을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같은 분. 나도 왔다 갔다. 김재동 사인 밑에다가. 네. 어머. 뭐 어디 뭐 접시에놔도 그 밑에다가. 일심동체야? 자기 글을 줘. 일심동체야? 꼭 그 사람도 같은 밑에다. 사람이요.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자기 힘을. 한 사람이. 네. 똑같은 사람이. 네. 저도 뭐 그 정도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유치원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